네, 안녕하세요. 무료트럭이 아닌 유로트럭 네 번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또 돈 벌어 가야죠. 이번에는 제가 또 스카니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스카니아 포도를 한번 날라볼까요? 그럽시다. 이게 어디지? 영국에서 영국으로. 근데 저는 솔직히 영국보다는 이 독일 쪽을 좀 가고 싶은데 따라줄까 모르겠네요. 650마리요. 이게 S, 아 R 모델이죠? S. 어? 아 S, S, S. 소기 캔. 별표 있는 게 있다. 뭔데? 아 알탑이네요. 모바일 크레인. 모바일? 응? 와우, 36톤. 잠깐만, 일단 저 기억해놓고. 또 있나요? 없다. 가자. Let's get it. 이게 730마력이죠? 예, 730마력의 스카니아 R탑 2012년 모델이고 탑라인. 이게 어디지? 영국에서 네덜란드. 자, 32톤, 아 36톤 갑시다. 4,357유로를 준다고 하네요. 가자. Let's get it. 잠깐만요. 영국이죠? 야, 이거 진짜 그 김진님 차량하고 똑같네. 아 약간 조금 뭐야 내 내 몸. 아 내 몸이 없어졌어. 그래요. 자, E키를 눌러서 시동을 겁니다. 뭐야? 어봐 이거. 에? 이게 36톤이라고? 진짜? 역시 730마력은 그냥 끌고 갑니다. 자, 여기서 좌회전. 잠깐만요. 이게 보이나? 오케이, 됐다. 띠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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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깍. 야, 안 부딪히나요? 오케이. 아 이거 하이빔인데? 됐다. 이거 왜 왼쪽 밑에 저게 나오지? 느낌표 나오지? 우리 브레이크 걸렸나요? 모르겠네. 자, 730마력이 36톤 모바일 크레인을 탁송하고 있습니다. 이거 탁송이나 해야 되나? 아이고 죄송해요. 너무 달렸다. 아. 너 이거 왜 안 가? 30. 지금 막혀가고 있죠? 오케이. 여기서 우회전. 리타도 다 풀고요. 아, 다 차 많다. 30. 근데 모바일 크레인 저렇게 무거웠었나? 뭐 무겁겠죠. 그 뒤에 그 크레인 자체가 그 쇠가 무거우니까. 어, 탁송. 아, 갈 걸. 에이. 미쳐 있나요? 띠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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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깍. 유로트럭이 은근히 그 GPU를 많이 사용하네요. CPU는 뭐 얼마 쓰질 않은데. 맞죠? 오케이. Let's get it! 이게 회전 반경이 어떻게 되지? 이 뒤에가. 뒤에도 핸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스티어링이 되니까. 뭐 일단 갑시다. 희한하네. 갑시다. 부금은 끄겠습니다. 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왜 졸리는가 싶더니, 그러니까 운전에 집중이 안 되고 왜 졸리는가 했더니 음악 때문에 졸린 것 같습니다. 야, 진짜 730마력이니까 그냥 끌고 가네. 와.
그 아무리 막 40톤 뭐 50톤 해도 뭐 그냥 끌고 쉽게 끌고 갈것 같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된가? 모르겠네요. 오늘따라 유로트럭 소유 왜 이렇게 작죠? 자, 리타더 엔진 브레이크, 리타더 3단, 리타더 풀어주고 전진. 야, 터보 소리. 730 마력이면은 터보가 있나? 아, 터보 없죠? 아, 있는 트럭도 있는데 스카니아는 없는 것 같아요. 730 마력은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을 알려주세요. 약간 엔진 소리에 뭔가가 조금 소리가 섞였는데, 거의 터보인데 이런 거는 순하죠? 아닌가?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마력은 730마력입니다. 오, 아, 아직까지 운전이 서툴어가지고. 특히 트럭 중형, 아, 저희 차량 중형이 아니지. 그냥 세단 차량, 승용차. 예, 그 차량을 모는 사람이 트럭을 모으면은,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름 있죠? 아, 기름 얼마 없네. 여기 빨리빨리 나와 나오라고. 아, 노답 진짜 갈라면 가. 아유 진짜 저확 아유 씨. 아니 갈라면 가지 뭐 어쩌란 거야. 아, 유로트럭도 경찰 모드가 필요한가요? 왼쪽으로 빠지나요? 오케이. 굳이 깜빡이 넣을 필요 없는데, 예, 습관이 되면 좋죠. 자, 리타더 3단. 에? 어? 전조등? 이거 하이빔 아니야, 이거? 왓츠 켰는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하이빔 아니야? 전조등. 인터레스팅. 순간 속도 위반한 줄 알고 봤더니 속도는 괜찮은데 뭐지? 그래서 봤더니 전조등 미사용. 하이빔인데. 거봐, 저렇게 양보를 해줘야 돼요. 저렇게 저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거 뭔 소리예요? 아, 내가 리타도 안 갔구나. 봐, 내왜 껐어 이거? 이거 하이빔인데? 전조등. 이거 같은데? 뭐야? 근데 이거 하이빔 쓰면은 하이빔을 썼다고 또 벌금을 무나요? 모르겠네. 아, 몰라. 일단 합시다. 초보자니까 이해해주세요. 오! 아, 이상한데. 폴리스. 왜요? 인터레스팅. 뭐, 제가 좋죠. 밝으니까. 이 차가 진짜 아시, 있어봐. 어우, 진짜 벌거 봐라. 감시 스피드 카메라 있습니다. 영국도 마일을 쓰나? 영국은 킬로미터 건데. 잡죠? 오케이. 될줄 알았어. 빨간불이 될줄 알고 미리 리타더를 잡았습니다.
아, 지리네. 이베커 트럭 반갑습니다. 야, 근데 크다, 크기는. 하이빔을 키우는 여가, 자, 이거 봐서 그런가? 깜짝아, 씨. 야, K가 뭐였죠? 아, 이제 알았다. 이게 하이빔이고, 그니까, L 누르면은 그냥 키는 거고, 한 번 더 누르면은 키는 건데, 제가 아까 이게 하이빔 됐었네요. 아, 진짜. 유럽. 근데 이거 스펠 맞아요, 이거? 왜 O가 두 개지? 유럽 포트 아니야? 착수하다. 와, 똥. 저기 뭐냐. 아, GT에서는 헤드라이트 키가 H거든요. Let's get it. 두두두두두. 이제는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거죠. 이거 8인가? 뒤에도 다 같이 돌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우, 씨. 야, 50km. 리타더, 엔진 브레이크. 왜 씨, 안 멈추네? 어우씨. 너 무거워서 그런가? 자, 여기서, 어디야, 왼쪽? 오케이. 그 트럭을 타시는 분들께서 리타더는 특히 눈길에 안 보여. 네, 리타더는 눈길에 많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특히 뒤에 샤시에 짐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브레이크 패드를,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은 자동으로 트레일러까지가 트레일러에도 브레이크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좀 나은데, 미끄러울 때 리타더를 세게 작동시키면은 앞에 헤드만 브레이크를 잡기 때문에 트레일러가 미끄러진다고 그렇게 카링팁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눈 오는 길이 아니면은 뭐 리타더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풀어주고 나이스. 암스터담 발이 안 돼. 잠깐만, 100인데 왜 80이지? 뭐 제가 또 모르는 뭐 놓친 게 있나요? 뭐 저는 초보니까 좀 많이 알려주세요. 오, 야! 잠깐만, 우회전은 상관없지 않나? 네, 우회전은 멈췄다가 가죠? 어? 잠, 법이 달라? 우회전은 빨간불 멈췄다가 우회전 할 수 있는데? 뭐 다른 세상에서 하고 있나? 에휴, 아 그래요? 아, 아닌가요? 제가 잘못하고 있나? 아니 맞아요, 빨간불일 때도 차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빨간불이면은 잠깐 멈췄다가 가는 건데 어떻게 한가 이거? 잠깐만, 이거 어디야? 아, 유럽도 이상하네. 유럽은 아닌가? 다른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확인. 아차 구원으로 이동하세요. 어디야? 여기? 똥. 아, 벌써 벌금만 거의 운송료의 반이네. 아, 진짜. 그니까 이게 헷갈려.
어떤가? 뒤에 샷이 가만있어 만나 제발 가만있어 조향하지 말고 저 끌 수 없나 저거? 뭐야 대충 했는데 되는 거라고? 또 빨아야지 그렇지 됐어 엔진 브레이크 T를 누르고요 됐어 Achievement Processed Achievement Processed Progress 네 개나 언락했네요 예, 이렇게 했지만 예, 벌금이 한 1500? 1700 유로? 계속합니다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뭐가 있는지 보자. 별표 있는 거 하겠어. 에? 8통인데 왜 별표지? 저, 응? 롤러. 비싼 건가? 잠깐만요. 또 볼게요. 일단은 저거는 운송료가 7,000. 야, 진짜 높다. 이게 계속 가격 올라가네? 6,000. 채굴기. 굴삭기. 뭐 그렇고요. 롤러 하면은 그거 아스팔트를 피는 거를 피는 그 장비를 말하는 건가? 앞에 쇠 동그라미 큰 거. 디거. 디거가 뭐야? 별표. 디거. 따그. 죄송해요. 잠깐만. 별표 맞찾기. 지기차. 이름 맞네. 압력 탱크 3200유로. 잠시만. 잘못 봤나? 아, 8톤이죠? 아, 순간 80톤인 줄 알았어. 그럼 제일 처음 거 갑시다. 7277유로. 근데 이거 몇 마력이지? 600마력? 아이, 뭐 8톤인데 뭐. 갑시다. World of Trucks. 깜짝아. 이번에는 또 반대쪽이네. 아, 잠시만. 그러니까 정상이죠? 이게. 그러고 보니까 이 차 그 민성 그분인가? 그분 볼보 트럭 리뷰하실 때랑 똑같네요. 똑같나? 그 키패드라고 해야 되나? 저거 오른쪽에? 예, 저거는 똑같이 생겼네요. 오, 예스. 근데 그때 그 민성 분인가? 예, 그분 여기 위에 뭐 많던데. 그래서 조금 더 멋있어 보였나? 맞아 이 위에 이거 위로 열리는 거 똑같다 일단 갑시다 이 키를 눌러 시동을 거십시오 이거 밖에서 들어봐야 돼 오 예스 맞죠 롤러 롤러코스터가 아니에요 갑시다 역시 힘하면은 볼보죠 물론 스카니아도 세지만 볼보가 제일 높은 게 750마력이죠? 그 이렇게 생긴 거 야 깜빡이 소리 봐 지네 뚝딱 넌 지금 의존하고 있다 라는 사인을 강조하는 스톱! 야 이거 리타드 어딨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야, 볼보는 안에서 엔진 소리가 크게 들리네요. 스카니아는 작게 들리는데. 뚝깍. 야, 진짜 깜빡이 소리 크다. 넌 지금 우회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걸 강제로 미안해요. 속도 이봐. 강요하는 것 같네요. 이거 그 무게가 가벼워서 그런가? 그러니까 무게에 비해서는 이 차의 힘이 좀 많이 세죠? 600마력
아 저기 있다. 오케이, 크루즈 컨트롤 저기 있네요. 기아 옆에 A10. 저는 A10 하면은 생각나는 게 AMD APU밖에 없습니다. A10 APU 중에서도 가장 빠른 APU. 그것도 옛날이죠. 지금은 APU 할 때 그 A라는 모델을 안 붙이죠. 그냥 라이젠 2000 뭐 몇 끝에 G가 붙고 지포스를 겨냥한 뜻인가? G? G가 그래봤자야 내장 그래픽 카드지. 아, 그 뜻인가? 아닙니다. 어, 야, 나 걸었잖아. 아니, C를 눌러도 왜안 걸려? C! 됐다. 아, 딱 엔진 소리 죽이네. 물 좀 마시고요. 아, 또 지리네. 계속 80이죠? 보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자, 그래서 굳이 트럭이 가운데 차선을 갈 필요가 있나요? 아, 합쳐지네. 어, 제가 깜빡 이러니까 순간 저 뒤에 있는, 제 오른쪽 뒤에 있는 차가 브레이크를 잡아주네요. 감사합니다. 오오오, 야! 아시! 안전거리 미확보. 기름 있죠? 아, 기름 맞네. 됐어. 아이, 왜 그 어르신들이 이거 트럭 운전할 때 트로트를 듣는 게, 아, 듣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지금 작동하고 신경 쓰고 있는데 몸이 가만히 있으니까 재미없어. 아니, 그 심심해. 흥이 있어야 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아, 너 노래 못 부른다. 특급 사랑이야. 대서양을 건너 태평, 아, 맞나, 가사? 무조건 무조건이야. 짜짜라짜라짜라 짜짜짜. 어휴, 너무 오른쪽 넘었다. 90? 달려. 90이라. 어, 기어 12단. 뭐 있지? 아, 날바 날바 귀순, 날바 날바 귀순, 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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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봐 my face, 날바 날바 귀순. 뭐 하는 거 지금? 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저는 현재 클래스 7 운전 면허증이에요. 예, N 드라이브. 그니까 여기서 2년 더 운전하고 이제 클래스 5 하면 이제 그 보통 그 세단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자, 계속 가. 유명한 트로트 노래 중에서 뭐가 있죠? 진진자라 진진자 진진.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요즘 막 젊은 애들 듣는 뭐 아이돌 노래는 뭐 그렇게 귀에 썩 와닿지는 않아요. 자, 뭐 바꿔야 돼? 일단은 좀, 아, 오케이, 바꿔야 되네. 아, 그럼 여기 왜 오는가? 띠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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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깍. 운전자의 안전을 생각해주는, 네, 내비게이션 감사합니다. 그냥 아까 처음부터 여기 가운데로 왔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요. 오! 여기서 빠져야 되죠? 맞네.
띡깍 오른쪽 아무도 없고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저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향하는 게 끝날 때쯤에 리타도 2단까지 걸어줍니다. 어? 야, 왜 안 걸리고? 아, 2차 리타 없나? 모르겠네. 이 리타가 있어? 속도도 안 주고 뭐 아무 소리 안 나네요. Interesting. 아니 600마리 차량인데 리타가 없어?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카링 TV에서 민성님 볼보 트럭 리뷰하실 때 리타다가 있었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한번 더. 야, 힘 좋다. 일단 음악을 좌회전이죠? 오우씨 쏘리 갈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땡큐. 다 왔다 거의. 조금만 힘을 내세요. 차 없죠? 에오씨. 아니 뭐 어쩐가 아니. 감사합니다.
많잖아요. 왼쪽에. 감사합니다. 불이 질 것 같죠? 안 불칩니다. 꿀렁꿀렁. 뚱.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른쪽 억제기. 아까 똑같네요. 완벽하다. 그죠? 엥? 됐어. 엔진 브레이크 걸고. 아, 이거 이거 이렇게 생겼구나. 오케이. T. 됐어. 훌륭합니다. 와우. 예스. 레벨업? 오, 준 경력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 이거 창고에 올리자. 예스. 그리고 적용.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아, 높다. 그래요. 야, 확실히 600마력이니까 진짜 축축하네. 감사합니다.